전당대회 날짜가 북미 정상회담이랑 겹쳐서 고민하던 자유한국당이 예정대로 오는 27일에 당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.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작 말이 없는데 후보들 간의 최대 이슈는 박전 대통령 같습니다. 김정인 기자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전 총리 면회 신청을 거부했다. 박전 대통령 수인 번호도 모를 정도로 황전 총리가 무심했다. 친박 여부를 국민이 판단할 거다. 박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면회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두 사람의 불화설을 확인해 준 겁니다. 황전 총리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.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들을 해왔고 그런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. 당권 경쟁자들도 황교안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. 홍준표 전 대표는 박전 대통령이 황전 총리도 자신을 배신한 걸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진짜 친박, 이른바 진박 논란 자체가 황전 총리의 한계라고 했습니다. 황전 총리와 김진태 의원을 제외한 당권 주자들은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겹친다며 오는 27일 전당대회 연기도 요구했습니다. 하지만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당대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.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. 민주공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황전 총리에 대한 박전 대통령의 비판에 이어 당권 주자들이 보이콧 선언까지. 다음 주 후보 등록을 앞두고 한국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SBS 김정인입니다.